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결국 정부가 공식 집계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확진자는 1,000명대를 웃돌며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감염 방지를 위해 비대면을 지향하는 언택트 시대인 만큼 각자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문화 콘텐츠를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콘텐츠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방구석 콘텐츠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구석 콘텐츠는 온라인 전시입니다. 먼저 소개할 것은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도자기 전시입니다. 제가 직접 온라인 전시를 갔다 왔는데 함께 보실까요? 우와, 마치 제가 직접 박물관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스크롤을 통해서 직접 문의도 관람할 수 있고, 여기 동그라미에 갖다 대면 더 자세한 설명도 나와 있네요. 엄청 많은 도자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런 도자기 전시가 있었다니, 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유익한 전시인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릴 도자기 전시 외에도 국립중앙박물관, 놀라플레이스, 미술관 등 다양한 AR 전시를 하고 있으니까 직접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자기뿐만 아니라 내 가수, 내 배우도 집으로 불러올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두 번째 방구석 콘텐츠, 온라인 공연입니다. 여신님이 보고 계셔는 2021년 8월 9일에 온라인으로 공연을 했습니다. 7월 19일, 7월 26일, 8월 2일, 8월 9일 총 4회차로 진행되었으며, 17,8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중계 관람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켜가며 코로나19로 많이 제한되었던 뮤지컬과 연극, 공연 등을 못 즐기는 지금, 그런 욕구들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온라인 문화 콘텐츠인 것 같다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온라인 생중계로 하는 뮤지컬들이 있으니 티켓 예매 플랫폼 인터파크를 자주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뮤지컬뿐만 아니라 콘서트들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직접 대면 콘서트 등을 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가수들이 콘서트를 온라인을 통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콘서트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직접 관람했던 콘서트인데요. 면봉처럼 보이는 오빠들을 제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4K 화질로 볼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눈호강을 제대로 했답니다. 또한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집에서 원하는 음식까지 시켜놓고 취미생활을 하며 힐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는데요. 그 공간에서 느낄 수 있는 사운드 효과나 그 웅장함이 조금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콘 PD 에이조에서 준비한 방구석 콘텐츠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집에서 알차게 방구석 콘텐츠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